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대표이사 이추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제3대 대표로 취임한 목종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최준호 기자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글과 경전 글귀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다듬어 지하철, 철도 역사에 게시하는 풍경소리. 전문 화가의 그림 작품을 곁들인 포스터로 정서적 효과도 극대화합니다. 군부대, 병원, 학교 등 대중공간에서 시민의 삶과 부합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풍경소리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맞이했습니다. 어제 서울 지금선원에서 열린 풍경소리 대표이사 이취임 법회에서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새 대표로 취임했습니다. 삼천사 주지 성훈 스님,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열성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방송 문화 활동을 통하여 부처님 법의 홍보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.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 주지와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소임을 맡으며 BTN 불교TV에서 배우 선우용녀 씨와 함께 가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지껏 이끌어오신 애써주신 우리 선무계좌 스님, 큰 스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의 그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현재 풍경소리는 전국 2,500여 개 철도, 지하철 역사, 군부대, 사찰, 학교에 약 300여 개의 게시판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봉충열차, 불교문화체험전, 전시회 등 불교문화를 통한 대중공간 포교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. 스님은 풍경소리가 일반 대중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이 포교단체가 점점 더 많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부처님의 법문이 모든 시민들에게 혹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. 가장 대중적인 곳에서 일상 포교를 해오고 있는 풍경소리가 3기 집행부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갈지 주목됩니다.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.